내려가서 집에서 딱 노무 집에 들어가느니 그 집에 들어가면 괜찮은데요. 집이 없어. 그러니까 못 가. 애가 집이 없다고? 엄마 집이? 가면 노무 집에밖에 없는데 누가 좋아하라 그러냐. 이네 친척들도 싫어라 하는데. 그렇게 뭘까? 한 번이나 가서 만나보고 오고 그러면 좋은데. 누구? 내가 돈 있다거나, 그럼 뭐, 여관으로 듣고 다니지만은, 나가 돈 여지가 있어. 글로 넘어가지. 참, 애가 집에 그, 땅도 나가 쬐가는 거지. 책을 봐삼게. 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제 거슬게 돼. 천문이는 안 알아주더만은 거기가 물어볼 게 좋다는 길에 땅을 다 사고 유명한 거 아니다 그런데. 소설을 많이 읽어도, 소설을 읽어도, 거석소설을 읽었지. 비난 상승 큰 바위에 다홍빛 비단치마. 경혜로 연못가에 그림자처럼 바라보는, 그, 뭐라 하냐. 말하자면, 부모들이 나라의 노골 묵음성 말하자면 그거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야. 그래, 역적이 되어버리는 게 말하자면 여자 집에서도 그거에 해당이 안된게안 한다 그랬지. 그러니까 이제, 그러니까 여자하고 지금 막, 지금 남편 될 사람은 밑에서 바닷가이고, 마누라 될 사람은 이란 산성, 산에, 이제 큰 바위에다가 붉은 비단치마를 딱 걸어 요리해놔. 그러면 밑에서 경혜로 연못가의 그림자처럼 남편은 바라보고. 제 아버지 부모들이 말하자면은 거석으로 해준다는 걸 안 한다 그래갖고 역적으로 몰아리 물어갖고는 그걸 천문년 오해해갖고 이제 책을 봐갖고 이 사람들이 해줘서 못 만내고 그런 연속극을 해줬어. 테레비 요새는 테레비가 있지만 테레비가 없은 게 라디오에다가 그 시간이 되면 그것 들으려고 막 들키고 라디오로 옆에다가 우리 엄마 뭐라는 게 어쩐 줄 아냐. 그전에는 양철동으로 만들어서 쓰고 온게 불이끼가 있어.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나가 이큰 빙을 갖고 가서 시구도 팔고 그런 데가 있어. 그한 빙짜리 한 빙짜리로 만들어 주라 했어. 이 딸내미가 요 무엇을 하려고 이러는 거 이제 부르기가 아니 내가 책을 잘 몰랐는데 우리 엄마 불 쓴다고 뭐라 했을게 이거 이걸 해갖고 거기서 그 유불을 요거 기대를 딱 높이 맹글어갖고 그래갖고 밤새 나 그것을 들어라 대로 그래서 듣고 나도 이래서 꽤 맹물이다. 그래갖고 불 끄러가 야단께라 옛날에는 시구도 기였는데 막불 끄러 야단께라 그불 거성 높이 많이 나 유불을 높게 맹글어 하고 딱 놓고
연속극이 끝나면 이제 불꽃으로 갔다. 이제 가는 거지. 책을 읽어서 뭘 알아갖고 그 드리려고 애도 쓰고 엄마 몰래 하려고 그 높이대로 요리 딱 유부로 똘똘 몰아도 높게 세워가지고 그림자만 이제 문에가 빛이 그렇게 해서 연속극 다 듣고 옛날에는 책방에서 책도 빌려주거든. 책도 빌려준 게 가서 이제 돈 미리 주고 책을 빌리다가 보고 오고 있거든. 우리 엄마 말자식이라 쪼가는 거 영맹물이다. 딸 보고 쪼가는 거 영맹물이다. 학교 갔다 와서 궁금한 게로 옷으로 채서 본 게 도가지에 물 뜨다가 이쪽 도가지를 열어본 게 이 빈 도자기가 딱 하나 있어. 그래 뭐일까 하고 들어본 게 설탕이 한 녀석 있는 거야. 요만한 한 번 떠먹고 두 번 떠먹고 이제 날마다 떠먹게 됐지. 엄마 없을 때 이제 엄마가 그걸 알아갖고 마루 선반에다가 딱 연재울었어. 그걸 찾으려고 온 장구방에 그것을 다 열어봐도 없어. 그리고 마루에 가고 제가 천장을 차려볼게요. 그 도자기가 그 위에 가 있어. 그놈 내려다가는 바싹 깨뿌렸대. 바싹 깨뿌려갖고 들키진자 그렇게 지체 많이 듣고 설탕도 못 먹게 돼버리고 내가 바다 한 바다 해서 놀아줘 그러시는게 뭘 딛고 나서 갖고 있으면 기대라 꼰제 발을 뜯어갖고는 그놈을 내놓으려다 그냥 딱 미끄러져 보는게 아이고 나 우리 엄마한테 혼난 거 그때 처음 혼났다. 뭐가? 귀걸이. 우리 집에 우리 친정집 사는 평수가 300평이야, 300평. 앞뒤로 맞던 게. 그러니까 아버지는 떡을 좋아하거든. 술을 안 잡숨께 떡 해주라 하려고 쑥뿌리로 캐다가 쑥밭에 났나 맹그려놨어. 아들이 와갖고 쑥 캐러 가다 했다. 우리 딸내미는 여거가 있으니까 너 그냥 가거라. 집에서 쑥 캐갖고 해먹고 그랬다. 밭에 맹그려줬어. 두루두루들이 그런데 개만 또 못 얻다 사람을 욕하는 사람 있잖아. 강아지가 뭘 먹고 죽어버렸어. 그러니까 이미가 뭘 먹을 걸 물고 와갖고 찡기름성 물고 온 집을 뺑뺑 타더라. 그러니까 못 찾았지. 자살을 했다니. 국회가 큰 와이무시 차가 큰 트럭이 댕기는 거 있어. 근데 길 가운데가 탁 들어놓아서 뻥뻥에 다 찢어버려. 근데 해넘어갈 때 왜 온 거 있냐 아 뭐 있게 그냥 지내다가 탁 가라 그랬어. 그리고 애미가 자살을 했더라. 그래서 대체 사람들이 개만 또 못 오다. 새끼가 죽어버린 게 자살을 했단 게.
개만또 모두다, 개만또 모두다. 이제 바람 안 부네. 꽃을 보니까 어떠세요? 엄마? 꽃 좀 쳐다보세요. 쑥 맞아보네. 냄새 날 텐데, 엄마. 향기 맡아보시죠. 너무 소기가 있길래 좀 집어낸단 거예요. 엄마, 꽃을 보니까 마음도 어떻게 봄날 같지? 응? 웃으세요.